자, 네 번째 매치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우리 MMA 선수 신경용 입장. 우리 그 전 복싱 국가대표 출신의 구교성 그 선수 입장. 안녕하십니까. 복싱 인사이드 짐 코치 구교성입니다. 오늘도 야무지게 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MMA 빌리지 소속 MMA 선수 신경중입니다. 구교성 선수 주변에서 듣기로는 그 인성도 실력도 이제 빛이 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어디서 들었어요, 그 이야기를? 어디선간 들었습니다. 예, 어디선가. 아, 인성, 네. 인성도? 네, 인성까지. 아니, 나도 근데 이제 그 앞전에 우리 상남자 매치 이후로다가 이 구교성 코치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주변 사람들을 끄는 이게 있더라고. 그러니까 사람들, 주변 사람들도 재밌게 해주고 끌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게 팬들도 많은 것 같아. 그러다가 또 복싱 실력까지 출중한 선수고. 그리고 그랬더니 우리 또 신경용 우리 MMA 선수도 입담도 좋고 또 실력도 걸맞게 또 있더라고 보니까. 하여튼 오늘 우리 두 분 매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가자! 예. 자. 자, 준비 시작!
역시 교성이 형이 고등학교 때는 진짜 잘하는 형이었는데 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다시 보니까 아직 여전히 살아계신 것 같아요. 상대방 MMA 선수도 복싱 롤로 하는데 잘 하시는 것 같아요, 교성이 형 상대로. 네. 30초. 자, 나도 30초 간단하게. 30초. 오케이, 경륜 대박. 좋아. 10초. 자, 일단 도선수 대단합니다. 이제 역시 대단합니다. 우리 또 그 전직 국가대표 역시 우리 구교성 코치 그 진짜 현란한 스텝이랑 이런 그 퍼포먼스 보여줬습니다. 오늘 어땠나요? 아,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. 원래 종합격투기 선수라서 복싱은 잘 많이 어색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편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재밌었습니다. 어떤 점이 이렇게 좀 복싱적인 면에서 앞으로 조금 뭐 이렇게 좀 조언해 준다면 어떤 면을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? 주먹을 내고 다음 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다음 거 내고부터가 시작인데 내고 다음 걸 준비를 한 것 같아서. 아, 내고 다음 저거를? 그렇죠. 내고 끝이 아니라 내고 준비를 해야지 또. 주먹이 나오니까. 아, 그런 걸 좀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주먹별의 다른 점 같습니다. 아. MMA는 그렇지. 한방 싸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빠르게 한 방을 어떻게 치냐. 그렇지. 두 번째는 빠르게 한 방 마치고 클린치 또는 레슬링으로 들어와야 되니까. 그렇지. 확실히 그게 종목별의 좀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그래도 전 국가대표 선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정말 감사히 되게 됐습니다. 오늘 어때? 시합 해봤는데 어때? 복싱을 해봤는데. 그의 펀치는 인성 그리고 실력과 더불어 빛이 났습니다. 뭐였고요. 모르겠어요. 그냥 하면서도 되게 생각하는 그 쉬는 시간에도 되게 생각을 하면서 보려고 했는데 열심히 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성남자 대표, 홍기 형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